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제에 이어서 동작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동작상과 시제를 연결하는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동작상 말 자체가 힘들죠? 쉽게 갑니다.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요.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면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법에서 진행상, 즉 그 동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완료상, 그 행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 됐나요? 자, 첫 번째 진행상부터 하겠습니다. 진행상이라는 것은 발하시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진행상이 형성되느냐? 문법적 요소 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따로 쓰지 않았어요. 왜? 이 문장을 보고 바로 그 음이만 떼볼게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놀다의 기본 형태 어간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고 있다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놀다 뒤에 고 있다가 붙음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조형은 고 있다라는 문법 요소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밥을 다 먹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먹다의 어간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어간다라는 문법 요소 보조형이 붙었는데 먹다 뒤에 어간다가 붙음으로 해서 밥을 먹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보조형은 어간다. 이것에 의해서 진행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앞에 보면 음악을 듣는 행위와 공부를 하는 행위인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음연서예요. 그러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것은 음악을 듣는 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행상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듣다라는 어간에 혹시 몰라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분석하면 이래요. 들에 으면서 이렇게 돼요. 틀려요. 디테일하게 갑니다. 듣다가 기본 형태잖아요. 얘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연결음이 으 면서에 의해서 동시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으 면서뿐만 아니라 으 며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고 있다, 어간다, 으면서 혹은 으며가 붙어서 동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게 진행상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완료상이 완료 뭡니까? 끝났다라는 거죠. 발하시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된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오답률이 조금 생깁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문법 요소를 제가 따로 여기에 적지 않고 여기에 문장에서 뽑아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어지간히 배가 고팠나 봅니다. 자, 그러면 기본 형태가 뭐가 되죠? 먹다죠. 이 먹다 뒤에 버리었다 이렇게 되죠. 버리다가 붙은 거예요. 그럼 밥을 먹는 행위는 이미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뭐 버리다라는 보조형은 문법 요소에 의해서 완료상이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 형태가 앉다의 어간에 아 있다가 결합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살짝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진행상이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 앉아있는 행위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여기 어디에 붙은 거예요? 앉다. 앉는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엉덩이를 밑으로 밀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밀착시킨 것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그리고 나서 밀착시킨 상태에서 완료된 결과 상태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제법 생기고 이 문제 내면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뭐 아 있다라는 보조형은 문법 요소에 의해서 완료상이 된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밥을 먹고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조금 전에 진행상에 나왔던 문자와 거의 유사하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두 행위가 나오는데 아까는 동시진행, 여기는 한 행위가 끝나고 그 다음 진행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먹고서에서 기본 형태는 먹다죠. 먹다의 어간에 무엇이 결합됐느냐? 고서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됐어요. 그렇다면 밥을 먹는 행위는 이미 끝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먹는 행위가 끝났으니까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완료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뭐 고서라는 연결 어미가 문법 요소가 결합하면 완료상이 된다라는 것. 자,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작상은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진행상과 완료상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문법 요소에 의해서 드러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동작상 수업이었습니다.